네, 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테이어 김성훈이에요. 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목 컨디션이, 그러니까 그 약간 목에 그 신경 쪽과 관련된 컨디션이 좀 이렇게 뻐근함이 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거 시가드를 좀 착용을 하고 컨텐츠를 진행을 한점좀 일단 먼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8월 24일이었나? 어쨌든 23일? 어쨌든 날짜는 정확히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2020 도쿄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죠. 그2020 도쿄 올림픽이 아마 8월 두 번째 일요일에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2주 정도 시설 정비를 좀한 다음에 보통 뭐 시설 정비라는 건뭐 보통 이제 경기장 시설들을 이제 그 패럴림픽을 경기를 할수 있게끔 약간 그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촌 청소 한번 샥 하고 청소 시작 하고 그 다음에 선수촌에 이제 편의시설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달 안에 패럴림픽을 열기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을 지금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벌써 또 활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그 지상파에서는 일반 올림픽에 비해서 좀 중계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주 안 해주는 거는 아니야. 그 아주 안 해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접하기가 힘들다. 다행히 패럴림픽 공식 유튜브, 올림픽도 그렇듯이 패럴림픽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은 공식 유튜브 채널 가면요, 그 올림픽과 패럴림픽 각각 그 경기 영상들을 다시 볼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극복과 도전,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 데플림픽 이세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자, 패럴림픽은 보통 올림픽이 진행되자마자 그 올림픽을 진행했던 장소에서 그대로 하니까 그 패럴림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스페셜 올림픽이랑 데플림픽은 뭐냐? 약간 나도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분야가 되게 여러 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특히 데플림픽 같은 경우는 패럴림픽보다도 역사가 더 길어요. 근데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이제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그 파이팅 포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뭐 안녕하세요. 무슨 종목 선수 누구예요? 하면서 2020 도쿄 패럴림픽이 개막했어요. 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해가지고 응원 릴레이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일단은 난그 인스타를 그 신유빈 선수랑 여서정 선수 인스타에 그 응원 릴레이가 올라온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선수들까지도 태그를 해가지고 같이 해달라 뭐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몰라. 신유빈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김재덕 선수가 친구니까 뭐 태그를 했을라나? 나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김재덕 선수랑 신유빈 선수랑 동갑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유빈 선수랑 그 탁구 그 단체전에서 출전했었던 그 폴란드 선수, 그 선수도 패럴림픽 출전을 했더라고.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할 거고. 어쨌든 그 나도 오늘 썸네일은 이거 파이팅 포즈로 그래서 아마 SNS에 그 올릴 거고
뭐 따로 메시지는 할 예정이에요. 좀 늦기는 했어. 자, 어쨌든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패럴림픽은요. 네, 말 그대로 신체적 장애, 시각각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면 보통 이 패럴림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1988년 서울에서 열렸던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영어는 패럴림픽이라고 썼는데 그 한글 설명을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써가지고 뭐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 이제 신체 장애 등급이 나뉘어지는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요. 패럴림픽은 기본으로 출전을 하고 패럴림픽도 모자라서 나는 패럴림픽만으로 부족하다. 일반 올림픽에 출전해서 일반 선수들하고 경쟁한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메달 획득까지는 힘들겠지만 그 사실 올림픽 출전이라는 게그 다른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적 기준을 넘겨야지 올림픽 출전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것부터가 일단 대단한 것 같아. 특히 이제 이따가 설명할 그 폴란드의 그 외팔타쿠 선수 있죠. 그 나탈리아 파르티카. 이 선수도 그 탁구 종목에서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포인트를 넘겼다는 소리예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그 등급이 되게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 종목은 올림픽보다도 훨씬 많아요. 하계에 한해서. 동계는 좀 적어요. 이게 동계는 내가 추측을 해보건데 설상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 올림픽에 비해서 패럴림픽이 세분화된 건 맞아요. 근데 빙상 종목 같은 경우가 패럴림픽은 빙상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빙상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휠체어 막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얼음 위에서 휠체어가 미끄러지면 그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이제 얼음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썰매? 약간 이런 거를 그 타고 그 앉아서 하는 하키 있죠? 아이스 하키. 이거 한 종목 있고, 그리고 휠체어 컬링. 그러니까 빙상 경기장에서 하는 패럴림픽은 이렇게 두 종목, 구기 종목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고. 자, 그래서 패럴림픽의 초창기 어원은요. 하반신 마비라는 영어 뜻의 그 파라플레직이라는 단어에다가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합성을 해가지고 패럴림픽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처음에는요 이게 그 패럴림픽 대회를 고안을 했던 사람이 척추에 상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경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패럴림픽이라고 했대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른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던 사람들도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나란히 함께를 뜻하는 영어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의 전치사 페라 여기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패럴림픽이라는 단어로 만들었어요. 이게 좀더 현재 어원 그 의미를 좀더 충족을 시키는 것 같죠? 그래도 어떻게 그리스어에서 따올 생각을 했어?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그리스라고? 아, 패럴림픽의 발상지는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 외에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대회는 이제 스페셜 올림픽이 있고 데플림픽이 있어요. 스페셜 올림픽은 이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고 데플림픽은 청각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있어요. 이게 데플림픽은 좀 분리가 돼 있어요. 패럴림픽하고. 왜냐면 데플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올림픽 경기할 때그 출발 시도를
호루라기나 총 쏘는 신호로 하잖아요. 근데 데프, 청각장애인들은 이걸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신호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아예 따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데플림픽이 패럴림픽보다 역사가 오래돼서 어느 쪽으로 좀 이게 대회가 좀 합쳐질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대회가 합쳐지면 진짜 세부 종목 개수는 엄청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일단은 패럴림픽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패럴림픽은요. 일단은 요약을 하면 내용은 이래요. 1948년 루트비 구트만이라는 독일계 의사에 의해서 이 참전용사들의 자위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1952년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도 초대를 했기 때문에 국제대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로마에서 정식으로 패럴림픽이 이제 열리게 돼요. 여러 종목들이 합해져서. 그리고 1976년부터는 동계 패럴림픽도 열렸고, 그 다음에 1988년 서울대회부터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한달 이내에 패럴림픽을 이어서 하는 전통이 고정이 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올림픽이랑 묶여서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조직위원회도요,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해가지고 아예 통합으로 다 이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계 패럴림픽의 개최 시기는 개최국 기후에 따라서 올림픽이 열린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일 때 호주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멜버른 대회는 11월에 했었고 시드니 대회는 10월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가 2032년에 브리즈번에서 한번더 올림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이게 멜버른이나 시드니에 비해서는 좀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남반구에서 북쪽에 있다는 뜻은 적도랑 좀더 가까운 기후이기 때문에 브리즈번은 뭐 시드니에 비해서 겨울에 조금 덜 춥대요. 그래서 그냥 브리즈번은 그냥 7월에서 8월 그냥 그 사이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더라도 별로 안 추워서. 그때 할것 같고, 어쨌든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7월에서 8월에 올림픽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패럴림픽이 8월에 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올림픽을 할때 9월에서 10월까지 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철, 폭염, 태풍 이런 기후 때문에 사실 한여름에는 하계올림픽을 할 수가 없어요. 우천 때문에 막 경기가 막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9월 중순 이후에 좀 날씨가 좀 한풀 꺾이면, 더위가 한풀 꺾이면 좀 가을에 하죠. 오히려 그 가을에 하는 게 선수들이 너무 덥지 않아서 오히려 괜찮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계올림픽이랑 하계아시안게임을 공교롭게 모두 추석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하계 패럴림픽은 그러니까 사실상 가을에 한 거죠. 근데 동계올림픽은 2월에 하고 동계 패럴림픽은 3월에 하는 걸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IOC는 원래 동계올림픽을 1월에서 2월에 걸치고 싶었고, 2월에 패럴림픽을 하고 싶, 동계 패럴림픽 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서 미국이 MBC라는 방송사가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2월, 동계 패럴림픽은 3월로 고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동계 패럴림픽은 사실상 춘계대회죠. 근데 기후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이때까지 눈이 안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이 MBC가 그 미식축구 슈퍼볼을 중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식축구의 슈퍼볼이 2월 첫 번째 일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BC가 이 슈퍼볼 중계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 겨울에 그 미식축구 그 슈퍼볼 시청률이 엄청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중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MBC가 저기 IOC한테 저기 우리 슈퍼볼 중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좀 올림픽 시기 좀 늦춰줘. 우리가 올림픽 해줄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2월로 밀린 거예요. 슈퍼볼 극과 공놀이 때문에. 우리 뭐 극과 공놀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썼잖아요, 이 시국에. 그래서 진짜 그 공놀이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시청률이 엄청 높다는 이유로 이 슈퍼볼 하나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2월 중순으로 밀려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동계 패럴림픽은 자연스럽게 3월에 하겠지? 자, 성화, 체화도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올림픽은 하계든 동계든 고대 올림피아의 발상지였던 그 그리스, 그 올림피아에서 체화를 해요. 그 그리스 그 올림포스 신전에서 거기서 체화를 해가지고 개최국에 가져오잖아요. 자, 근데 패럴림픽은요, 원래는 이제 성화 봉송이 처음부터는 없었어. 물론 올림픽도 그랬지만, 근데 1900, 아 이거 오타다. 그 1988년이죠. 1988년 서울대회부터 개최국에서 채화를 했어요. 채화를 해서 개최국에서 봉송하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이제 하계올림픽 때는 그리스에서 성화를 갖고 왔지만 이 하계 패럴림픽 때는요, 강화도 만이산에서 불을 땄다 그래요. 만이산에서 따가지고 이제 만이산에서 김포대로를 거쳐서 아니, 목이 왜 걸려? 그래서 만이산에서 그 몰라, 그냥 김포대로만 딱 타고 그냥 성화가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좀그 주변을 어느 정도 좀 돌고 왔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을 따기는 만이산에서 땄다고 그래. 그리고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대회부터는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스토크 맨더빌 병원에서 성화를 채화를 해요. 그리고 봉송이 돼요. 이 스토크 맨더빌이 영국이거든요. 아마 이제 런던 대회가 이제 영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때부터 이 전통을 고정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수단 입장도 좀 차이가 있는데, 고대 올림픽 때는요, 하계든 동계든 그리스가 무조건 1번으로 입장을 했어요. 그 고대 올림픽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무조건 1번으로 입장을 했죠. 근데 패럴림픽은요, 그리스 1번 입장하는 그런 거 없어요. 사실 뭐 그리스에서 패럴림픽 첫 대회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국은 마지막에 입장하는 건 똑같아요. 개최국이 마지막에 입장하는 건 똑같고, 나머지는 그냥 그 개최국이 그 개최국 언어의 사전에 등록된 순서대로. 그래서 그 우리가 올림픽 때 가나다 순으로 입장하는 거는 가나가 제일 먼저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그 가나다 순으로 하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참가 국가 숫자가 조금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리스가 1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자, 근데 이제 패럴림픽 올림픽에 비해서 세부 종목이 200개 이상이에요.
그 이유가 같은 종목이더라도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세분화가 돼요. 예를 들자면 남자 육상 100m는 딱 하나잖아요. 그뭐 그래. 지난번 2016 리우 하계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기준으로 보면요. 우사인 볼트가 메달 하나 따갔잖아요. 근데 패럴림픽에서는요. 금메달이 16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이제 다리는 정상적인 패럴림픽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는 패럴림픽 선수들이 있어. 막그막 손이나 막 이런 데가 없는 선수들. 그런데 이런 선수들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 육상이 있어요. 휠체어 육상 중에서도 자기가 손으로 직접 막 이렇게 그 바퀴 끌어가지고 가는 그게 있고요. 그 뭐냐?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 이제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도우미가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트랙을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 선수가 그러니까 그 이제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도우미가 같이 뛰는 종목이 있어요. 뭐 그런 등등 되게 세부적으로 등급이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고 뭐이 구분되는 기준은 뭐 근육의 손상의 정도, 수동적 운동장애, 그리고 사지결핍의 유무, 그리고 다리 길이의 차이, 뭐 아니면 저신장, 키가 작다든지, 긴장과도, 뭐 운동 실조, 아테토시스, 뭐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등에 따라서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급, 2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요. 중증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세부 종목을 나누는 클래스가 또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그 11번에서 13번까지는 시각장애, 뭐 20번은 지적장애, 이건 예시예요. 32, 좀더 세분화가 됐을 수도 있어. 32번에서 38번까지는 뇌성마비, 40번에서 47번까지는 절단, 외소 등의 장애가 있는데 보행은 가능한, 그러니까 다리는 정상인 사람들. 그리고 51번에서 58번까지는 척추와 관련된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는 선수들, 뭐 이런 등등의 이 구분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세부 종목을 나누는 클래스를 세부로 더 나누는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11번에서 13번까지는, 그래서 11번은요, 진짜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가지고 가이드러너 없으면 아예 경기가 안 되는 선수들이에요. 다만 이 가이드러너들은 그 정상적으로 옆에서 같이 그 하는 거고, 아주 조금이라도 시력이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선수들은 검은 안경을 쓰거나 안대를 쓴다 그래요. 그거를 착용을 하고 옆에 이제 가이드러너의 팔을 잡고, 팔이 보통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이제 가이드 워커, 그러니까 걸을 때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걸을 때 보통 팔꿈치를 잡고 걸어요. 팔꿈치를 잡고 걷는데 그거 잡고 뛰는 거야. 아니면 뭐 같이 손잡고 뛴다든가. 그래서 트랙을 두 개를 써요. 그리고 12번은요, 조금은 보여요. 다만 그 앞에 뭐 형체를 뭔가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해서 가이드러너의 도움은 있어요. 그리고 13번, 가이드러너 없어도 걔도 앞에
뭐 글씨까지는 잘안 보여도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그 화살표, 뭐 표지판. 아, 이것까진 아닌가? 어쨌든 그 가이드러너 없이 혼자서 보고 뛸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 이런 경우는 트랙 한 개씩만 써요. 자, 그래서 그 11번이랑 12번 같은 경우는 가이드러너가 옆에서 함께 달리기 때문에 레인을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러너도 메달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러너도 메달리스트로 인정이 돼요. 이건 혜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뇌성마비가 있는 선수들. 그래서 32번에서 34번까지의 클래스는 휠체어가 필요해. 이런 선수들이고, 35번에서 38번까지는 보행은 가능해. 휠체어 안 써. 이런 등급이 나뉘어요. 그리고 이제 그 40번에서 47번까지. 여기는요, 이제 보행은 가능해. 그래서 뭐 의족 등의 보조 도구를 착용하고 달리는 선수들이에요. 약간 이런 예시가 있고.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해서 휠체어 달리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휠체어 달리기는 그거를 쓰겠죠? 그 휠체어 달리기는 이 손을 쓰겠죠? 손 운동을 하겠지? 자, 그렇고. 그래서 하계 종목은 그렇게 종목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는데요. 동계 종목은요, 메달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동계 종목은 스케이팅이 아예 없어요. 스케이팅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스케이팅이 거의 다 트랙 종목이거나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이어가지고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해서 안전의 문제로 아직까지 정식으로 종목이 된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 하키는 있어요. 아이스 하키는 앉아서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썰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썰매는 그 설상으로 들어가는데 봅슬레이부터 이제 봅슬레이에 한정해서 2022 베이징 동계대회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상 종목도 하더라도 이게 패럴림픽이 전체적으로 동계 선수는 자원이 좀 선수 자원이 적어요. 그래서 세부 등급은 입식, 서서 할수 있는 선수, 좌식, 앉아서 하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종목 이렇게 나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기록을 반영하는 비율에 좀 약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계 종목은 하계 종목에 비해서 이게 뭐 경기장 환경, 날씨 등에 따라서 위험성이 커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계 스포츠 환경은 대륙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세계적으로 사실 일반 동계 올림픽도 선수 자원이 하계에 비해서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계 스포츠는요, 하는 나라들만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동계 스포츠를 거의 못 하죠. 어쩌다가 출전하는 나라가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인도 같은 경우도 저기 북쪽 지역, 약간 그 산지 만년설이 있는 산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수들을 한해서 출전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나 더운 나라의 선수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뭐 브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좀그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들 있죠.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들은 거의 못 나와요. 아프리카가 거의 대부분이 1년 내내 여름이죠. 그래서 이제 못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그나마 유럽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보통 미국이랑 캐나다만 나와요. 미국이랑 캐나다만 발달되어 있어요, 동계 스포츠가.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그 북쪽 지역에 한정해서 그 동계 스포츠가 발달해 있고, 캐나다는 애초에 자연환경이 그 겨울 환경에 익숙해 있는 나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남유럽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래도 동계올림픽은 하죠. 북쪽 지역,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진짜 극 일부의 나라를 제외하고 그 대다수의 또 유럽의 나라들은 동계 스포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시아가 기후가 천차만별이라서 동계 스포츠를 할수 있는 나라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몽골 이런 나라들, 대한민국, 일본,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보통 이 정도까지만 동계 스포츠를 좀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포츠 문명이 그 스포츠가 이제 유입이 좀 빠른 나라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 스포츠를 하는 인구가 많은 거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스포츠를 많이 장려하는 게 있어요. 3S 정책.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추운 지역에서 많이 동계 스포츠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계 스포츠를 많이 하죠. 강원도에 스키장이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남쪽 지역에 그 스키장이 있긴 있어요. 덕유산에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끝이에요. 남쪽 지역에 그 덕유산 리조트 하나 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그 리조트가 다 강원도죠. 강원도 그것도 이 백두대간에 이 자연적 지형이 그래도 강원도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계 스포츠를 할 수는 있지.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진짜 스케이팅 종목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쇼트트랙.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 쇼트트랙에서밖에 메달을 못 땄는데, 그래도 우리 평창올림픽 때그 그래도 우리 개최국이었잖아. 그 개최국이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많은 종목에서 그 선수가 육성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평창올림픽 그 참석을 목적으로. 근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리고 패럴림픽에는 황현대 성취상이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황현대 극복상이었는데 황현대 성취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게 올림픽에는 그 쿠베르탱상이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쿠베르탱상은 좀 올림픽 정신을 좀그 제일 잘 보여준 선수한테 성적과 관계없이 주는 상이 있는데, 이 황현대 성취상은 성적과 관계없이 장애를 딛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선수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 황현대 성취상,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황현대 박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거든요. 이 황현대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여성 장애인 최초로 의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이긴 한데, 그 뭐시냐? 근데 이제 1938년생으로 아직까지 살아는 계시는데, 그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를 투병 중에 있어가지고 그 의사로서의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현대 박사가
이제 1980년대에 오늘의 여성상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금을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기부를 해가지고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대회 때 상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계속해서 그 이제 본인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돈을 보태가지고 그 계속해서 만들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2008 베이징 하계 패럴림픽 때부터는 황현대 성취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황현대 박사가 만들었던 재단에서 계속 부담을 했었대요. 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황현대 박사가 계속 빚을 내가지고 기금을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알려져가지고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공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황현대 박사가 개인 부담은 더안 해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8 베이징 하계 패럴림픽 때부터는 이제 그 IPC에서 공식 행사가 되면서 이름도 극복상에서 성취상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시상식은요, 황현대 박사랑 IPC 위원장 또는 부득이한 경우는 IPC 부위원장이 그 폐막식 때 시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황현대 박사가 1988년대부터 계속 매 대회를 하계 대회, 동계 대회를 계속 그 시상식을 다녔대요. 근데 그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 때는 이제 노환이어가지고 그 박사님이 브라질까지 가기에는 너무 건강이 좀 부담이 큰 거였어. 그래서 브라질까진 가기 힘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인사를 대체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2018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 패럴림픽 때는 그래도 개최국이니까 올수 있었대요. 그래도 개최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회라서 그래도 어떻게 그 80대 고령의 몸을 이끌고 평창까지 왔었다고 그래요. 다만 그래서 개최국이었던 덕분에 시상을 참여할 수 있었고 최근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셔가지고 이 황현대 성취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억을 잘 못하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황현대 성취상을 받았었던 대한민국 선수는 딱한명 있어요. 1998년 나가노 동계 패럴림픽 때 김미정 선수 한 명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요, 이 황현대의 성취상은요, 조금 한단 줄일게요. 이 황현대 성취상은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 때 수여되지 않아요. 자, IPC의 의견으로는 내부 반대 및 일부 국가의 부정적 의견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 일부 국가가 누구겠어요? 일본이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제정한 상이었다 보니까, 좀 일본이 좀 경계를 했었던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 때 주는 상은 뭐냐? 아임파서블 어워드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긴 했어요. 근데 수상자 중에 일본 선수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뭐 개최국 버프도 아니고 차라리 개최국에서 한 명을 포함을 시켜라. 응? 개최국 한명 포함이라고 응? 좋게 커버를 치면 다음 대회에도 줄수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그래 개최국 한 명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해는 할수 있어. 응? 왜냐면 개최국에서 자기 나라에 이런 선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리는 거 정도는 될수 있잖아. 근데 도쿄가 일본 대회에서 일본 선수 한 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래 이번 대회 한정이야?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다가요, 이 아임파서블 어워드가요,
꺼림칙한 이유가 있어요. 추진재단을 만든 사람이 사사카와 요이치라는 전범 행위자예요. 전쟁 범죄자예요. 이 전쟁 범죄자가 세웠던 기업이 이 추진재단의 모기업이야. 그래서 이 사사카와 요이치가 만든 상이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전범 행위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때부터는 다시 차라리 좀 뭐냐, IPC에서 공식으로 주든가, 공식으로 무슨 무슨 상 해가지고, 그 이름을 만들어서 주든가, 황현대 박사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황현대 박사가 처음에는요, 자기가 직접 가서 줄수 있는 상은 2020년이 마지막일 것 같다. 2020 도쿄대회가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패럴림픽 이전 시대에 장애를 딛고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체조 선수 쪼지 아이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진은 못 구했는데, 독일계 미국인 선수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선수는요, 체조인데 다리 한쪽에 의족을 착용하고 나갔어요. 의족을 끼고 체조한다는 게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정상인들하고 같이 대결을 해가지고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어요. 그렇고 카루이 타카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어요. 이 카루이 타카스 같은 경우는요, 헝가리 출신인데 이 오른쪽 팔이 없어가지고 왼손으로 총을 쥐고 사격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도 왼손잡이들을 위한 총이 있긴 있어요. 그 왼손잡이들을 위해서 좀그 사격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이제 1948년 런던 올림픽이랑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인력이 있어요. 금메달 리스트야, 심지어. 자, 그 다음 리스 하르텔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덴마크 선수인데요, 승마예요. 자, 승마 선수인데요, 소아마비가 있는데도 승마에 출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이랑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해요. 다만 이 1956년 멜버른 대회는 내가 전에 올림픽 역사 때도 얘기했듯이 이 승마 종목에 한정해서 스톡홀름에서 미리 개최를 해요. 왜냐면 이 당시 호주가 그 승마와 관련돼서 그 방역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승마 종목을 멜버른에서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역 규정이 이때 바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멜버른 대회는 11월에 했는데 승마에 한정해서 몇달 전에 미리 스톡홀름에서 여름에 했다고 그래요. 아, 지금은 이거 좀 더워서 좀 벗을게요. 좀 찍찍이 소리가 좀 크게 나는데 좀 이해 부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패럴림픽을 처음 만들었던 루트비히 구트만이라는 그 영국의 의사였지만 독일계라서 독일어식으로 읽는 거예요. 루트비히 구트만. 루트비히 구트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루드비 판 베토벤 이렇게 읽잖아요, 독일어로. 베토벤도 그렇게 읽듯이 구트만도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독일계 직원인데 영국의 스토크 맨더빌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사람은요, 독일계였었기 때문에, 1939년에 나치에 반대했던 독일 사람들을 독일 밖으로 탈출시킨 것도 지원을 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이제 나치에 반대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스토크맨더빌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했던 상이용사들, 그 전쟁에서 상이, 그러니까 좀 전쟁에서 그 이제 몸을 다쳐가지고 그 특히 전쟁에서는 불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용사들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던 게 패럴림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척추 장애가 있었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럴림픽의 어원이 원래 거기서 그 하반신 마비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48년 런던 하계 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짜에 똑같이 맞춰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양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영국 국기가 이제 양궁이잖아. 그 하계 양궁. 그래서 양궁이 원래 영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을 그 양궁부터 대표 종목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처음에 이 목표는 올림픽 경기와 평등하게 장애인들을 위하여 엘리트 스포츠 대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대회를 개최했던 병원의 이름을 따서 스토크 맨더빌 대회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2회에 4년 주기로 같은 장소에서 스토크 맨더빌 대회가 이때도 스토크 맨더빌 병원에서 열려요. 그리고 이때는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도 초빙을 해요. 그래서 그 진짜 약간 폼으로 남아 국제 대회가 됐어요.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이웃나라 어떤 도버해협 건너서 그 옆에 네덜란드에서 데리고 온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점차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대회로 확대가 돼요. 그리고 1960년에 이때 로마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하계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에서 공식으로 패럴림픽도 열리게 돼요. 다만 이때 초창기 때는요, 개최 시기는 달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휠체어를 타는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76년부터는 그 모든 분류의 장애를 가진 선수가 모두 참가를 할수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1960년에는 계속 로마에서 정식으로 패럴림픽을 했고요. 1964년에는 도쿄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그리고 1968년 이때는요, 원래 하계 올림픽은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는데, 멕시코가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패럴림픽 개최를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패럴림픽 개최 누가 할래?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꽤큰 도시거든? 텔아비브라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그 대회를 여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텔아비브 대회에 패럴림픽을 첫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열린 대회. 근데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이 그 아시아 뭐 이런 쪽이었나? 근데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열리면서 팔레스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아시아 쪽 연맹에서 이스라엘이 추방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AFC에서도 추방돼가지고 OFC에 잠깐 가 있다가 UEFA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1972년. 이때는요,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위넨이었어요. 근데 이제 위넨 올림픽 때그 테러로 그 이스라엘 선수들이 그 이제 인질로 잡혀서 그 몇몇 선수가 죽는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넨에서 차마 대회를 못하고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이 그 옛날부터 그 뭔가 그 맥주로 유명한 혹시 여러분들 옛날 영화 중에 황태자의 첫사랑이라고 그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독일 학 고등학교 때 독일어 시간 때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독일어 선생님이 보여줬어.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를 알게 됐는데, 나 나중에 독일에 한번 여행 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 하이델베르크 가보고는 싶어요. 뭐 가서 뭐 소시지 안주에 맥주나 뭐 콸콸 마시고 오겠지.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76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근데 스웨덴의 웨른시알드스비크라는 도시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열려요. 자, 이때부터 이제 패럴림픽도 동계대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그 동계랑 하계랑 같은 연도에 했죠. 그래서 1976년에 토론토에서 하계 패럴림픽이 열려요. 자, 하계 올림픽은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패럴림픽은 토론토에서 열려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또. 그 이제 몬트리올이 캐나다의 퀘벡주잖아요. 그 퀘벡주인데 이 퀘벡주가 그 프랑스어 문화권이죠. 근데 캐나다의 다른 주는 영어권이란 말이야. 근데 몬트리올 대회가 워낙에 적자가 난 거야.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그 적자가 났을 거야. 몰라.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랑 패럴림픽 끝나면 얼마만큼의 적자가 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도쿄 대회는 무관중이거든. 근데 그 몬트리올 대회가 그렇게 망해가지고 차마 패럴림픽까지 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어권인 토론토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80년 노르웨이의 옐로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죠. 이때 동계 올림픽은 미국의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렸죠. 그리고 1980년 원래 하계 올림픽은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해예요. 근데 하계 패럴림픽을 이때는 그 네덜란드에서 했어요. 왜 네덜란드에서 했냐면 모스크바가요 패럴림픽 개최를 거부를 했어요. 소련이. 자, 그 미국이랑 대한민국을 포함했었던 제1세계 국가들은 하계 올림픽은 참가를 거부를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선수들은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하계 패럴림픽은 참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쪽에 따로 내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소련이 왜 패럴림픽 개최를 거부를 했을까? 하면요, 사실 공산권 국가나 독재 정치를 하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가 보는 시선에 되게 예민해요. 다른 나라에게는 되게 좋은 이미지가 보여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 때문에 그 빈민층들도 길거리에서 안 보이게 어딘가로 따로 격리를 시키죠. 장애인들도 따로 격리를 시켜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가 닥터 지바고였나?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나치가 그 장애인들을 그
그 찾아내가지고 장애인들을 학살했었던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정도로 그런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들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다 소련이, 하물며 소련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좋은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장애인들이 외출하기도 힘들었고, 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다른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싶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이 패럴림픽은 개최를 거부해버려요. 아니,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복지 정책 이런 것도 없는데 하물며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대회를 하겠냐고. 그래서 소련이 개최를 거부를 해요. 안 나가. 자, 그리고 이제 198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동계 패럴림픽을 열어요. 이때 동계 올림픽은 그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열리는데, 사라예보는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죠. 아, 수도는 수도 맞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죠. 왜냐하면 사라예보가 그쵸? 그렇지. 왜냐면 그 유고슬라비아의 수도가 베오그라드인데, 사라예보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일 거예요, 사라예보는. 그리고 1984년 하계 대회는요, 그 뉴욕이랑 스토크맨더빌에서 같이 열려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하계 올림픽은 이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때 소련이 참가를 거부하죠. 그런데요, 이때 미국이 좀 사정이 생겼어요. 미국이 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패럴림픽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이 뉴욕이랑 영국의 스토크맨더빌이 같이 분산해서 개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영국은 패럴림픽을 이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토크맨더빌에서 한 거야, 역사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988년 동계 패럴림픽은 역시 인스부르크에서 따로 열려요. 자, 그런데 1988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하계 패럴림픽 때부터, 이때부터 올림픽 직후에 열리는 걸로 고정이 돼요. IOC랑 IPC의 파트너십이 적용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정식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한건그 뒤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패럴림픽을 같이 하는 걸로 고정이 돼요. 이때부터 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최 시기는 올림픽이 끝나면 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한달 안에 하는 걸로 이때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세계 장애인 스포츠 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당시는 ICC였어요. 국제조정위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장애인 스포츠 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패럴림픽 위원회로 바뀌어요. IPC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깃발이 이때 제정이 되고요. 패럴림픽 최초로 성화 봉송이 시작돼요. 이때는 이제 개최국에서 성화를 따기 시작해가지고 성화를 강화도 많이 산에서 땄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그 서울에서 열렸던 하계 패럴림픽은요, 사실 패럴림픽 이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패럴림픽이 못 열릴 뻔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요, 이때는 그 이전까지는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을 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정부가 1983년에
1988년 하계 패럴림픽은, 그러면 우리가 할까? 하고 연락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전두환 정부가, 그래, 우리 장애인에 대한 시설 딱히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개최권 넘길까?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적 이미지, 국제적 시선,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시선, 이런 이미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전면 재검토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검토 결과, 1984년, 그래, 패럴림픽 같이 하자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자, 국제적 이미지 고려해야 되겠죠. 당시 시대가 전두환 정부였음을 감안을 하면, 사실 전두환 정부는 하계 올림픽도 국제적 이미지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야. 물론 이제 개막 선언은 노태우 씨가 했지만, 그리고 개최 과정부터요, 장애인들로부터 시선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애초에 전두환 정부가 독재 정권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올림픽 유치권을 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했으면 패럴림픽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세트로 유치하게 된 거야. 다만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패럴림픽은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좀 정책이 좀 약간 이중 정책이기도 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좀 예산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미관 문제라는 이유로 서울 길거리에 보이는 장애인들을 다 수용시설로 보내버려요. 그것도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까지 보내요. 그래서 이게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를 따로 꾸렸어요, 이때는.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 말고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의료보험관리공단청사에 만들었어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은 원주에 있어요. 그 건강보험공단이 지금은 청사가 원주에 있는데, 그 저기 서원주, 그 원주 혁신도시 있거든요. 지금은 원주에 있는데, 그 원주로 가기 전까지 그 뭐냐, 건강보험공단이 저기 염리동에 있었어요. 그 공덕역, 공덕오거리 근처에 그 염리동, 저기 그 경의중앙선 숲길 있죠. 그 옆에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 처음에는 그 사무실을 마련을 했어요. 했는데 장애인 단체들이 이 과정에서, 아니 우리는 평생 일해도 직장 얻기도 힘들고 사무실 얻기도 힘든데 뭐 그렇게 사무실 그렇게 쉽게 마련을 하냐? 패럴림픽 개최할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을 장애인들 복지 예산에다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질타가 있었어요. 선수촌도요, 원래는 김포에다가 선수촌 따로 만들려고 그랬었대요. 김포에다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김포군이었거든요. 1988년에는 김포군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김포시로 승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일산처럼 김포 한강신도시가 있죠. 그 김포 한강신도시가요, 일산 신도시보다 더 서쪽에 있다? 그러니까 일산에 비해서 서울에서 더 멀리 있죠, 김포 한강신도시가. 그래서 잠실하고 너무 멀었어요. 물론 이제 서울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이제 한강에다가 올림픽대로를 개통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 올림픽대로는요, 서쪽 종점이 행주대교였어요. 서쪽 종점이 행주대교, 개화분기점이었거든요. 거기가 끝이었어. 물론 이제 지금은 김포한강 신도시를 만들면서 김포한강로라는 도로 이름으로 그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직결해서 연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기 양촌까지 가가지고 강화도로 바로 갈수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올림픽대로를 그때 이제 만들긴 했는데 잠실하고 너무 멀었고요. 그 당시 올림픽대로는요, 그 여러분들 그 뭐냐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노량진에서, 노량진에서 그 노량진에서 그 저기 독그 동작동? 노량진에서 동작동까지 그 동작구 구간을 통과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노량대교였잖아요. 그 노량대교잖아요, 지금도. 그 거기가 이제 그 흑석동 구간이 그 이제 바위 약간 이제 절벽으로 깎여 있어가지고 지상에다가 길을 못 만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강변으로 통과하는 다리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노량대교인데, 그때 이제 노량대교가 처음 생겼는데, 그 노량대교가 꽤 긴데, 그 노량대교가 처음에는요, 왕복 4차로였어요. 김포공항 방향 2차로, 잠실 방향, 강일 방향 2차로 해가지고, 왕복 4차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확장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래서 그 틈새가 있어요. 노량대교 틈새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노량대교를 10차로로 만들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강일 방향은, 저기, 이제 미사리 방향은 2차로 쪼개가지고 중앙 분리대로 만들어버렸죠, 아예. 거기가 다니기 위험해서. 근데, 김포 방향은 이게 교통량이 많다고, 가운데 차로는 차로 변경 절대 금지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거를 해놨죠? 차로 변경 금지 해가지고, 3차로는 통행할 수 있게 해놨지. 뭐,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김포에서 잠실까지는 너무 멀어요, 지금도. 지금은 막혀서 멀지. 그래서, 잠실 선수촌에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를 해가지고 쓰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다음에, 이제 개막식이랑 폐막식. 개막식이랑 폐막식은 올림픽에서 했었던 공연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 준비가 사실 올림픽보다 늦어서 공연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일부는 조금 바꾸긴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개선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는 했어요. 엠블럼은 고 성낙후 씨가 있고요. 안타깝게 패럴림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이때 이제 그전까지는 장애인 뭐 국제 스포츠 뭐 그런 위원회라 그랬잖아요. 이게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로 커진 거야. 그래서 1989년에 공식 창설을 해가지고 1994년까지 이 엠블럼을 로고로 썼다고 그래요. 이 엠블럼을 쓰고 이때 이후에 약간 이거 태극
문양을 좀 썼죠. 그러다가 여기서 그 문양을 세 개로 줄여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 개의 날개 모양의 그 엠블럼을 로고로 쓰고 있어요. 날개 모양의 엠블럼을 로고로 쓰고 있고, 자, 마스코트는 곰돌이에요. 이 곰돌이는 당시 경기공업개방대학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인 이윤수 박사가 만든 거고요. 다만 이제 호돌이에 비해서 이미지는 크게 밀렸는데, 여기 이 곰돌이를 보면요, 저기 2인 삼각 달리기 하듯이 그 다리를 서로 묶고 달리고 있죠. 어쨌든 뭐 서로 도와서 하는 그 로드가이더? 그 가이드러너? 그 가이드러너 약간 이런 거를 뜻하는 그런 걸로 2인 삼각 달리기 하는 것처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곰돌이 캐릭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 반답이라는 캐릭터로 계승이 돼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열렸던 하계 패럴림픽 때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내요. 종목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금메달을 무려 40개나 따요. 그래서 종합 7위가 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생중계는요,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 올림픽에서는 진짜 뉴스, 인기 드라마, 특집 프로그램 이런 거 빼면요, 전부 다 올림픽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는데, 패럴림픽은요, 일부 경기만 생중계로 편성을 하고, 특히 일요일에요, 드라마 재방송을 완전히 때렸다가, 대회 후반에 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생중계를 안 하냐 하는 항의가 들어와서 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1992년 제5회 알베르빌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고, 이때도 역시 동계대회도 연이어 개최하는 게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슈퍼볼이 열리고 난 다음에 2월 중순에 동계올림픽, 4월에 동계 패럴림픽 이렇게 열리게 고정이 됐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릴레 한메르. 자, 릴레 한메르 대회 때부터는 동계대회랑 하계대회가 2년 교차로 하게 되면서 동계대회가 시기를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개최지가 올림픽 개최하는 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이 개최지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슉슉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처음으로 2004년에 하게 되고, 자, 그래도 2012년 런던 대회 때부터는요,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영국의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를 한 다음에 성화를 봉송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 이제 평창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죠. 그래서 동계 올림픽 때는 남북 공동 입장을 했는데, 그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느냐 맞느냐 하는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 남북 공동 입장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동계는 종목이 개수가 적으니까 그 개막식이랑 폐막식, 그리고 그 알펜시아에서 바이애슬론 여기만 경기장을 쓰고 알파인스키 전부 다 정선에서만 했고요. 그리고 강릉에서는 컬링 센터랑 하키 센터만 썼어요. 애초에 빙상 종목이 컬링이나 하키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애초에 하키 센터는요, 관동 하키 센터는 못 썼다 그래요. 그 관동 하키 센터는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개강을 하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팀이 써야 됐거든. 그래서 올림픽 일정도 일찍 끝났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성화는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스토크맨더빌에서 하나를 채화했고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채화했다 그래요. 정월 대보름이 3월 2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보름 행사가 가장 컸던 5곳. 고창, 논산, 안양, 제주, 청도. 여기서 불을 뜨고 그 다음에 서울 하계 패럴림픽 때 채화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그 평화의 성화. 그 평화의 문에 있는 그 성화 아니에요? 평화의 문에 있는 그 성화 아니고 그게 올림픽 공원에 따로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디지털 불꽃.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응원을 의미하는 그런 디지털 채화를 했어요. 물론 직접 불에 따온 건 아니고. 자, 그리고 평창 때도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서 한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계권 편성에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아프리카 TV에서도 이거 중계권 없어요, 패럴림픽은. 그래서 기존 계획은요, 지상파 3사 통합 18시간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일본은 62시간이나 편성했는데.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15km 좌식 대회를 출전했었던 신희현 선수가요, 메달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발 중계 좀 해주세요. 이거를 부탁을 한 거야. 더군다나 이게 일요일 경기였어요. 근데 일요일에요. 보통 일요일에는 인기 드라마들이 재방송되잖아요. 방송 편성 시간에 남아가지고 막 가요 프로그램하고. 그래, 가요 순위 프로그램은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재방송 편성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빡쳐가지고 중계 확대 편성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BS가 44시간, MBC가 35시간, SBS가 31시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패럴림픽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영상 다시 보기는 가능하긴 했어요. 근데 해설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사실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우리가 메달을 많이 못 따요. 그래서 금메달 한 개, 동메달 두 개를 땄어요. 그래서 신희현 선수가 아까 그 크로스컨트리 15km 그 동메달 땄었다고 그랬잖아요. 동메달 따고 인터뷰하는데도 그랬다니까? 생중계가 안 돼가지고 중계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라 아이스하키라고, 이게 아이스하키의 그 패럴림픽 단체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그 경기장 방문에서 무려 74만 명, 그리고 입장권이 34만 5천 매가 팔렸다 그래요. 물론 그 예약을 해놓고 노쇼가 많아가지고 당일에 현장에서 입석 판매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좀그 이게 좀 회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입장을 했다고 그래요. 역대 최다라고 하잖아. 자, 그리고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은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 못 열리고 2021년에 열렸어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KBS가 26시간 예정, MBC가 15시간 50분 중계 예정이었고, SBS가 원래 계획 없음이었으나
중계하는 듯. 인것 같아요. 그리고 패럴림픽 공식유튜브채널에서는그실시간생중계를해줘요물론영어로들어야돼요사실안타까운게 그거예요이번패럴림픽이좀더생중계가됐으면좋았을게태권도가이번대회부터패럴림픽정식종목이에요좀안타까운소식하나는요아프가니스탄이이번에선수단이참가를못하게됐어요탈레반이영토를장악을하면서선수단이항공편을구할수없게됐대요그아프가니스탄패럴림픽선수한명이나패럴림픽에나갈수있게도와주세요막이랬는데결국탈레반때문에이제사람들이난민들의탈출러시가이어지면서항공편을구할수없게된거야비행기편이없어져가지고공항이활주로용량이안돼서그래서패럴림픽에못나오게됐대요결국개막식때자원봉사자가혼자국기들고입장했다고그래요그덕선이그덕선이인가그서울올림픽때어쨌든그때입장은하긴했었죠덕선이도어쨌든뭐그렇다고해요그리고2022베이징동계패럴림픽이예정돼있고요그리고이때부터는요올림픽이랑패럴림픽이로고를똑같은거였어요그러니까물론똑같은거를쓰긴하는데올림픽이랑패럴림픽에그올림픽이라는글씨가있었고패럴림픽이라는글씨가있었는데이글씨를없애기로했어요이다음대회부터는그리고2024년은당연히파리에서패럴림픽을할예정이고2026년에는요밀라노랑코르티나담페초라는도시가동계패럴림픽을분산개최를해요공식적으로그렇고그이거는이제개최를좀기피하는경향이좀많아지면서그래개최도시들의경제적형편을감안을해서이제분산개최를할수있게해줘요그두나라가각자한도시씩을분산개최를해도돼요그리고2028년엔로스앤젤레스2030년동계패럴림픽은아직동계올림픽이개최도시가정해지지않았고요2032년에하계대회가브리즈번에서열리기로이제예정이돼있어요다만이제시드니는10월에했었는데브리즈번은적도랑상대적으로가까워서겨울에도좀따뜻하다그래요상대적으로그러니까조금시드니에비해서겨울에춥지않고서늘하다그래그래서7월에서8월에한다그래요자그리고패럴림픽에도일반올림픽에도전하는선수가있어요패럴림빅시대가됐어도자폴란드의대표적인선수한명만소개할게요시간상폴란드의나탈리아파르티카라는선수인데1989년7월27일생나보다동생이고생일은나랑비슷하네요태어날때부터이쪽오른팔이없어한오른팔이한이쪽까지밖에없다그래요그래서왼손으로탁구를하고서브는여기팔꿈치팔접어가지고여기딱겹쳐서이팔꿈치로샥올려서서브를한다그래요그래서왼손으로탁구를하는데이제 역대최연소패럴림픽참가선수기록을세워요만11세로그리고아테네대회땐역대최연소하계패럴림픽메달리스트가돼요만15세로대박이죠자아테네대회에서패럴림픽메달을딴이후에는요2008년베이징대회때부터는요그한그이제장애는뭐아무런뭐방해가되지않는다뭐이런마인드를갖고그
올림픽, 패럴림픽을 모두 병행 출전을 해요. 그래서 비록 이제 일반 올림픽에서 메달은 따고 있지 못하지만 베이징 대회, 런던 대회,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도쿄 대회까지 올림픽 병행 출전했고 지금 도쿄에서 패럴림픽도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퇴촌을 안 하고 그 패럴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도쿄에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 올림픽에서 원래 그 탁구 규정이 서브 할 때요. 그 이제 공을 올릴 때 최소 남자부랑 여자부랑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십몇 센티미터 이상 공을 올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르티카 선수에 대해서는 서브할 때 공을 띄우는 최소 높이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손으로 못하고 이 팔꿈치로 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높이에 대한 예외를 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여기 스페셜 올림픽 때부터는요.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